나오실 때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겠습니다. 박성훈 시군이요! 우리 까질레 씨가 하다가 들어가서 쬐끄는 게 나오니까 놀랬어요? 보내드리고 했네. 그래서
열심히 하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제 많이 도와주시니까 또 저희가 또 그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 뭐 혹시 테레비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? 굉장히 많아요. 저 시내 같은 데 가면은 테레비에서 저 보신 적 있어요? 거의 잘 안 들으셔요. 왜 그러냐면 바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. 근데 이 동네는 엄청 한가해가지고 테레비만 보고 있었나봐. 예, 예.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약된 통로가 프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. 그러면은 우리 집구도 다 알겠네요? 예? 내가 짝짓기 해가지고 따라는 난 것도 알겠네?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든데도요? 예, 진짜 이거를 한 진짜 이런 말 하면 내 나이가 좀 보시긴 하지만 에? 아 빨리 하라고요? 아 누가 빨리 하라고 잠깐만 손 한번 들어봐줘 봐요. 내가 대꾸시키면 말도 못하면서 큰소리치고 있어. 한 번만 들어봐라. 내가 가서 털이랑 털은 다 뽑아버리려고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도 무슨 사람인데 가수들이랑 무대 공연 와봤자 세곡뿐이 안 해요. 진짜 유명한 가수분들 앵콜 죽라고 돼도 왜? 목구녕 얘기해야 되니까. 근데 우리는 목구녕을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이렇게 숨도 한 번씩 쉬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목구녕이 조금 예,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내일 저기 군산항아 철이 가수님 오고 또 아침마당의 주인공 천재원 씨도 오고 그러네.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래서 얘기를 나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서 이게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.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엄청 하기 싫었어.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. 근데 그래도 내 딸내미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죠? 아,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맞아요. 나 때문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. 와, 두 분이 커플이셔요? 네. 야, 너무 잘 어울린다. 혹시 여기 사셔요? 아니 다른 데서 구경 오신 거예요? 아산요? 아산? 뭔 동에서 오셨어요 혹시? 온천동 알아요? 온천동? 온천동에 살아요? 소망 사거리 알아요? 소망 사거리 우리 사무실이 거긴데. 오, 한번 놀러 와요. 아 주유소. 오. 그 관광 여행자 3층이 우리 사무실이에요. 응. 거기 와요. 난 다 가르쳐 줄게. 아 그래요. 둘이 와요. 야. 아 우리 또 우리 동네 분 오셨네. 반갑네. 아 지금은 우리가 근무 중이라 겨울에 와야 돼. 아 그렇죠. 예. 어쨌거나 반가워요. 난 진짜 저 두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우리 저 이쁜 두 커플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드려도 되죠? 이쁜 커플 들어오면 행복해라고 해드리는 노래가 있거든. 노래 제목 찍어.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.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이별 여행도 있고 뭐. 그냥 잘못된 만남은 또 그렇고 이래서 한번 듣는 거죠. 오해 안 하죠? 고마워요. 진짜 한번 놀러 와요. 무슨 예? 예? 아 손님들 노래예요? 아 손님들 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냐고요? 차라리 우리 몸을 달라고 그러세요. 그게 빠르네요. 왜냐면 노래를 시키면 저희가 안 돼요. 왜냐면 가수리들이 가수리만 하지 무슨 손님들 노래까지 시킨다고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북장구 한번 칠게요. 우리 다 같이 예, 우리 장군 예술단 그다음에 우리 또 꽃피는 예술단 우리 또 우리 타질레 품바 하고 다 같이 나와서 반가 한번 하고 나서 봐봐. 아우 이상해. 내일은 나 이 시간에 안 나올 거예요. 뭐 드릴까요? 곧 제가 갈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어디 혹시 만지고 싶은 데 있으시면 한번 만지실래요? 괜찮아요. 아 한이 한이를 대신 만지실래요? 아 덕산에서 한이 나끝나무 지식이 나와요. 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조금만 한번 찍어볼게요. 이번에는 우리 이제 신나게 북장구 한번 찍을게요. 그리고 저희 소양아 이제는 그 뒤에 분들은 손님 아닌 줄
줄 알아? 뒤에 분들 손 연내기가 되는 거예요. 그게 잘하는 거예요. 잘했지? 그래갖고 옆을 안 사잖아? 그럼 현수막을 막아버려. 장난을 그렇게 하는 거야. 어차피 내가 욕 안 먹어. 네가 욕 먹지. 자, 그냥 저희가 신나게 단타 한번 할게요. 아셨죠? 네. 근데 아까 우리 제가 아까 딱 앉아 계실 때 저 언니를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했는데 우리 한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네. 혹시 빚졌어요? 이 두 분이 빚지고 도망다니시네. 예, 그래. 나는 아까 같이 오셨으면 좀, 예, 그래도 저기 하려고 했는데. 혹시 근데 아버지 뭐, 제가 입맛 안 맞아요? 아니, 아버지 이렇게 다리 꼬고 계신 아버지.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요. 자꾸 옆으로 딱 틀어 앉으셔서 자꾸 저쪽만 쳐다보고 계시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는 않죠? 제가 그리고요, 요번에는 이제 또 공연을 하나 컨셉을 짰어요. 예, 그래서 내가 이제 분위기 좋을 때 내가 다 이제 그 며칠 전에 내가 다 장만해 갖고 왔네. 뭐 하냐면 내가 무당쇼도 한번 해드리려고. 구탕이다. 응. 나 작조도 사갖고 와서 작조도 하려고. 예. 어? 이거. 내가 이것도 해드릴게. 다 준비해갖고 의상도 이제 다 이거는 오늘은 안되고 라이브. 내 등치에 맞는 거 고르더라도 내가 이거 찬다고 생각 안 봐요. 이것도 있어, 이것도. 내가 내일 딱 준비해가지고 손님 많을 때 이거 게시를 안 했는데 안 뜯어봤냐. 하여튼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소문 많이 내셔가지고 구경 나오셔요. 아셨죠? 제가 정도 잘 봐요. 그러니까 많은 거 건너들게. 그냥 영광 팔아준 데가 정도 봐줘. 자, 그러면 신나게 이제 붙잡으로 한번 치는데 그걸로 갑시다. 그거 에? 아니 그거 있잖아. 그 이미다씨 노래 그거. 예, 그걸로 갑시다. 그거 뭐였지? 선망을 선생님. 선망. 우리는 봐봐요. 애들이 전부 애들이 대학 나가게 생겼잖아. 선망을 선생님 이런 걸로 어떻게 단타를 치겠어요? 우리는 다 치네. 그죠? 왜?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로. 근데 나 어제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아버님 어제도 여기로 지나가셨죠? 뭐 딱 볼 신발하고 옷하고 모자 딱 다 긴데 어제 집에 안 갔죠? 그대는데 뭐 그치? 저 오빠 봤지? 혹시 뭐 하셔요? 바람 안 돼요? 아, 왜 그냥 우리 9월이 스타일이야. 9월이가 오빠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. 아 지금 이렇게 한 거야? 뭐 9월 그래 무슨 또 음식을 가리고 그래 다 오잖아. 자 우리 9월이 얼마나 아 경매하시는 분이에요? 아 우리 저기 기호 할머니 아시는 분이요? 아 딱 보니까 뭐 혹시 기호 할머니도 뭐 이렇게 볼 줄 알아요? 아 그런 거구나. 아 그래요. 자 그냥 한번 가시다. 자 선마을 선생님으로 저희가 북장도 한번 칠 테니까 열심히 이쁘게 한다고 생각되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아시겠죠? 칭호를 안 댕기는지. 참새, 오리, 거북이. 그렇지, 엉금 엉금. 누가 거북거북 촌스럽게. 엉금 엉금. 다시 한번. 참새, 오리, 거북이. 밤에 짬찍기 할 때 사는 소리. 아 엄마는 끄떡거려? 저 앞에 엄마는 짬찍기 할 때 끄떡거리는데. 혹시 어떻게 둘이 짝짓기 했어요? 어제 이상한 미세한 소리가 들리던데? 얘는 짝짓기 할 때 뭔 소리 내는 줄 알아요? 잠깐 바지 내려가서 어떻게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하라고 뜨거운 박수와
다 같이 저희 작은 거 있는 예술단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죠?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고. 그죠? 맹골 한 번 더 할까요? 저 솔직히 다 같이 난다는 걸 많이 좋아해요. 한 번 더 할게요. 네, 한 번 더. 자, 이번에는 좀 신곡으로도 한 번 더 합시다. 네, 신곡으로 한 번 더 하는데, 네,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려나? 우리 응원 더 주시는 거예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참 앞에서도 안 주시는 분들 많은데 감사합니다. 네. 오, 밖에 가서 바람 피셔도 걸리시지 마시고. 예, 365일 안전운행하세요. 예, 예. 진짜 앞에 사람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, 진짜. Let's go.
눈물한 정원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잖아. 어, 죄송해요. 한 번 더 할게요. 이거는 실패야, 실패. 한 번 더 할게요. 더 할게요. 그래. 자, 그러면, 이래가지고 나 지금 패딩이 불나고 죽었네. 자, 그러면 좀 그냥 신나는 걸로 한 번 다시 갑시다. 알았죠? 우리 한이 제새끼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뭘. 한이가 누구냐 물면 있어요? 뭐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로 그래요. 어, 신랑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다. 근데 이거는 그냥 웃기자는 얘기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이제 그냥 귀엽게 하는 얘기인데, 어, 그렇게 꼬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.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했네. 놀랬죠. 근데 손님들이 그래, 이혼했으면서 왜 같이 사냐고. 예, 그냥 우리는 그냥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. 어. 이혼한 사유가 있는데 내가 궁금하시면 얘기해드리고 안 궁금하시면 안 해드리고 그럴게요. 오늘 동네가 뭐 호랭이 씹어가려는 거 동네가 뭐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가 지금 뭐라고 씹으러 보내나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, 우리 아까 까질려는 거 말하는 것처럼 막 째려보고 있고 막 그러네. 이따가 내가 한이 나올 때도 그럴 거야. 한이 나왔을 때도 내가 그러네. 한 번 더 할게요. 네. 네. 더 이상 팔도 없고. 네. 자, 심한 거로 한 번 더 합시다. 오케이? 아, 오케이. 다시 한 번. 뜨거운 박수. 이 품마 생활만 제가 솔직히 20년 넘어요.
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서천이라는 곳이 이 인연이 깊어요. 서커스에서 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저희 아버지랑. 예, 그래갖고 서천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어. 뭘로? 우리 아버지가 그 보거 있죠, 보거. 보거를 좋아하셔서 그거 잘못 드셔서 돌아가실 뻔 했는데 그게 서커스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, 분명히. 제가 어렸을 때 이 서천에서 많이 있었어요. 서커스 공연하러 와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며칠 전에 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서커스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좀 오래 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. 그죠? 네, 그죠? 근데도 세상에 있잖아요. 그래도 이 동네는 뭔 얘기하면 안 토끼니까 다행이야. 다른 데는 있잖아요.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엿이다. 엿 얘기만 하면 다 토끼고 없어. 딱! 네, 다시 한번 만 원이니까 하나씩만 팔아주세요. 차렷 경례. 이제 다시 마을 새
5만 원을 주시고 그 집 앞을 신청하셨는데 그래도 내 음반 하나 드려. 네, 그거 제가 부른 건데요. 나 순간 꼬라지 날 뻔했어.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? 아까는 민정이 대장님 그리고 막 그랬거든. 지금 이제 순이 올라왔나 봐. 그래서 내가 그 집 앞 부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거들리 민정 저 갑니다. 나 순간 꼬라지가 확 날 뻔했어. 아니 거들리 언니랑 아무리 내가 친하긴 해요.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. 언니랑 짝짓기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딴날 이름 불러봐. 꼬라지 나왔어 안 나왔어? 그죠? 잘못했죠? 그런 의미로 마음만 더 주고 가면 안 될까? 보니까 우리 버들이 언니한테 완전히 꽂혔구나. 그러니까 나보고 태어난 거 나한테도 버들님 저 이제 가볼게요. 괜찮아요. 그래요 괜찮아요. 뭐 버들이 언니도 괜찮고 윤정이도 괜찮고 어차피 나 5만원 받았는데 뭐. 네. 잘 가요. 네네네. 혹시 버들이 언니 궁금하면 내가 또 가르쳐주고 그럴게요. 아 연락처요? 저는 뭐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래 고마워요. 네. 잘 가요. 조심 가셔요. 엎어지면 자빠져요. 큰일 나요. 네. 그래요. CD 드렸어요? 아 사라지셨어? CD 하나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 내가. 예, 내 노래 혹시 저도요 제 노래가 있어요. 제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? 그래도 자리였던 게